지금 하고 있는 운동은 없으신 거죠? 아, 네. 지금 이제 종종 헬스장 가긴 해요. 아, 근데 아. 운동할 몸이 없어요. 몸이 없다고 밖에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한주먹이세요. 아, 아니에요. 아니, 아까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40kg도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오지? 운동하시다가 동물 되실 것 같아요. 계속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 근육이 많이 없어서 저울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거 달아도 얼마 아니에요. 이제 여자분들 대화가 잘 적응이 안 되는 거못 피고 계세요. 또 계속해서 좀 질문을 몇 개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송지원 씨가 이제 좋아하고 음악적 이상형이었던 네. 예, 바이올리니스트가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많이 해봤는데 아. 뭐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사사하신 분도 다 제외예요. 제외하고? 네, 제외하고. 아, 예, 네. 예. 물론 김남윤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구본주 선생님 먼저 말씀하시려고 했었던 건 알겠지만 네. 예, 분명히 먼저 말씀하시려고 하셨을 거예요. 네, 네. 예. 그럼요. 네, 네. 내가 사사 선생님과 네. 연주자로서 바라보는 그거는 좀 관점이 다를 것 같아요. 아, 그렇긴 한데 네. 저는 제가 사사한 분들이 제 인생에서 진짜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 실제로 제가 멘토로서도 굉장히 존경하지만 연주자로서도 굉장히 네, 영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제외하고? 네. 네.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아, 매번요? 네. 어. 매번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이제 연주 스타일도 달라지고 해석도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데 어렸을 때는 이제 예를 들면 뭐 하이페츠나 올스트라흐나 굉장히 그 레전드라고 불리시는 네. 그런 분들은 제가 감히 따라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먼 존재? 네, 있어서 살아계신 분들 위주로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네. 뭐 펄만이나 네, 뭐 윌리아 피셔나 소리를 많이 따라하고 싶어서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 분들 듣고 그러다 요즘에는 이제 조금 해석도 바뀌고 나이도 조금씩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다시 네. 그런 레전드 분들의 연주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회개하셨구나. 그럼 네. 최근에 들으신 분은? 저는 시게티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렵지만 그거를 막 더 어렵게 보이려고 노력하거나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는 진심이 담긴 그런 음악을 위한 연주에 많이 울림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니까 진심이 느껴져요. 느껴져요. 아. 그리고 아 이런 분을 좋아하시니까 그만큼 송지원 씨의 음악적인 그 지향점도 이렇구나. 네, 누구를 좋아하냐에 따라 그 지향점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매번 조금씩 계속 바뀌시네요. 워낙 좋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 다음 질문으로 이제 사실 송지원 씨 모셨으니까 송지원 씨를 보려면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되냐.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그 악기 소리는 어디서 과연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 송지원 씨가 올해 많은 공연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저녁 8시 경기 아트센터 대극장과 5월 28일 토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에서 저희 경기 피아노니까 함께 글라즈노프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송지원 씨가 올해 너무나 많은 활동들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이 께서 직접 한번 제 공연들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웹사이트가 있어요. 네, 알아서 찾아봐주세요. 또 이제 다 위치도 더 편하신 곳이 있을 테고 시간대도 다 현명하시네요. 제가 자세히 올려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주소 나가나요? 직접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네네. 네. 인스타그램 같은 건 안 하세요? 인스타그램도 인스타그램도요? 하고요.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유튜브도 있어요? 네. 공연도 하고 교수님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웹사이트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의외로 시간이 좀 있으시네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또 이런 홍보 쪽에도 도전하고 계신 거죠? 유튜브는 그냥 공연 영상 그냥 올리고 그런 정도만 하고 있어요. 시간은 충분히 있다. 오늘의 이렇게 만남에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지 제가 알았어요. 뭐냐면은 대단한 콩쿠르의 퀸 바이올리스트 송지원 씨가 연주를 하는데 이제 좋은 악기로 연주를 하는데 거기에 동양의 진주라고 불리는 한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죠? 저 정확히 동양의 모르겠는데. 진주가 어딘가요? 동양의 진주. 동양의 진주. 이 어마어마한 이 수식이 아무 오케스트라나 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오케스트라와 송지원 씨의 합으로 듣는 글라즈노프 바이올린 협주고. 경기필구나. 네. 연기가 조금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의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5월 27일 저녁 8시 경기학센터 대극장과 5월 28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입니다. 거기 오시면 송지원 씨의 타리시오 트러스트 악기와 함께 연주 들으실 수 있고요. 아마 사실 근데 이 방송 홍보와 상관없이 이미 거의 매진 상황이어서 알려드립니다. 네. 매진 상황일 수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몇 장 안 남았다고. 네. 또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그분 정나라 지휘자님 저희 이제 개건 지휘자님 오셔가지고 네, 함께하실 예정이시니까 혹시 정나라 지휘자님 그 전에 뵈신 적 있어요? 아니요, 이번에 처음. 아 처음이에요. 네. 정나라 지휘자님 되게 기대 많으시다고 그런 눈빛으로 저한테 말씀하셨던 적은 있어요. 아 눈빛으로? 눈빛으로 전혀 받아요? 직접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으시다고 송지원 씨랑 하게 돼서 너무 좋으시다고 눈빛으로 아니요 이건 직접 말씀하셨어요. 워낙 좋으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연주자와 합을 굉장히 잘 맞춰주시는 분이시라서 정나라 지휘자님과 송지원 씨의 그 리허설 그 장면을 너무 보고 싶네요. 어떨까요? 저는 평소에 정나라 지휘자님 많이 뵈서 그냥 송지원 씨만 특별한 연주에 정말 기대됩니다. 항상 옆에서 보면 제가 차마 하지 못하는 홍보 말들을 너무 옆에서 작가님 해주셔가지고 저는 다 진심으로 그냥 우러나서 즉석에서 할 뿐이었는데 홍보가 된 아, 저는 되게 일로 하거든요. 다음 질문이 저희 아마 5월에 송지원 씨 함께 찾아뵐 공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사실 앞에 언급한 글라즈노프는 대중들한테 이렇게 친숙한 작곡가 작품은 사실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이제 송지원 씨가 앞으로 연주로 관객들이 내 연주로 이 사람들을 좀 혹은 이 사람의 작품을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작품들이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클리브랜드에서 그 은인 같은 그 데이비드 스론 선생님께서 굉장히 그런 곡들을 발굴해서 많이 시켜주셨어요. 그 중에 제가 되게 좋아했던 게 요셉 수크의 Four Pieces for Violin and Piano라는 곡이 있는데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 아름다운 곡이라서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편성이 어떻게 돼요? 바이올린과 피아노. 바이올린과 피아노 그냥 이중으로? 네. 그럼 언제든지 선보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겠네요, 앞으로? 네, 그럼요. 네. 과거에 전설적인 연주자들, 정말 좋은 연주자분들 많이 들으신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어느 분이 좋으실까 간단하게 그냥 이상형 바이올리니스트 한번 그냥 빨리 지나갈게요. 그냥 일단 한번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 선정된 분들을 왜 뽑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 제가 감히 그런 분들을 그분들이 보실 거 이거 그분들 이거 보실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아니,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네. 야사이 페츠, 이사크 펄먼, 하이 페츠, 네, 예우디 메뉴인. 다비트 오이스트라흐. 오이스트라흐. 니콜로 파가니니, 프리츠 크라이슬러. 크라이슬러요. 아이작 스턴, 웨젠 이자이. 이자이요. 그러면 하이패츠, 오이스트라흐. 아, 어떻게 골라요. 그분들은 보지도 않는데. 오이스트라흐. 크라이슬러, 웨젠 이자이. 크라이슬러요. 크라이슬러, 오이스트라흐. 바이올리니스트 이상형이니까 네. 오이스트라흐. 네. 그럼 이제 이유를 들어볼까요? 그 따뜻함 너무 좋고요. 이 오스트라우드도 마찬가지로 막 뽐내려기보다는 굉장히 진국 같은 연주가 그런 느낌이라서 항상 되돌아오는 것 같아요. 약간 곰탕 느낌이죠? 굉장히 큼직큼직한 그런 진중한 곡들을 많이 연주를 하셔서 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존경스럽게 물론 이제 연주자분들 이상을 월드컵하면 좋지만 예. 이런 클래식 하시는 뭐 아티스트 분들도 있고 특히나 송지원 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팬분들이 많을 텐데 송지원 씨는 뭐 드라마를 보는지 뭐 영화를 보는지 그러면 뭐 어느 배우를 좋아하고 뭐 어느 드라마를 보는지 그런 것도 그냥 간단하게 좀 궁금해가지고 드라마를 잘 안 봐가지고 아 드라마 아예 안 보세요? 잘 안 봐요.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거나 다큐멘터리요? 이거 좀 싫어해요? 다큐멘터리 보세요? 피드에 뜨는 거 이렇게 잠깐 그러면 보고 뭐 국내 남자 배우는 잘 모르세요? 옛날에는 좀 아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분위기가 그 재미를 네. 일부러 이렇게 놓으시는군요. 아, 전 궁금해가지고 그 굉장히 재밌는 네. 일인데요. 이거 빨리 네. 한번 해볼게요. 네. 공유 강동원 공유. 김종국, 송강. 송강 아실려나 모르겠다. 아, 송강. 송강. 송 말고요? 송강. 모르는 이미 끝났어. 모르는 이미 끝났어. 송강. 송강을 몰랐으면 이미 끝났어.
마지막 질문인데 사실 이제 연주를 하시는 분이 연주만 하시진 않고 다른 음악적인 부분에 많이 도전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지휘를 도전하신다든지 뭐 작곡이라든지 편곡? 뭐 편곡도 하시는 분 이렇게 뭐 음악 안에서 다른 도전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나중에 하이패츠처럼 많은 것들을 트랜스크라이브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해보진 않았지만,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편곡자 지원송. 멜로디송. 근데 그런 거는 가끔씩 본인이 좋아하는 곡인데, 예를 들면 아직 이렇게 바이올린으로 나오지 않은 곡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멀지 않은 시기에 직접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앵콜곡이나 이런 거는 많이들 하실 그쵸.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언젠간. 5월은 좀 촉박하겠죠? 네. 지금 그걸 이제 혹시 그라즈노프 네. 연주한 후에 앵콜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5월은 이제 도전 앞으로 하시겠다고 한 거니까. 몇 년 뒤에 꼭. 네, 나중에 언젠가는 송재원 씨 편곡으로 다른 많은 바이올리스트들이 곡을 연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송지원 씨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본 거죠? 한 1시간 20분? 네. 예. 네, 근데 알아보니까 더 알고 싶어지긴 하네요. 괜히 맛을 좀 봤는데 왜 더 이거 맛있네 막 더 먹고 싶다. 더 궁금해지고 아 정말 더 호기심이 생기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래 웹사이트 송지원 씨 그렇죠. 여기로 방문해 주시면 저희 송지원 씨한테 이제 연주곡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송지원 씨께서 지금 이제 연주해 주실 곡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주할 곡은 밀스타인이 편곡한 쇼팽의 녹턴 C샵 마이너입니다. 이 곡을 들으실 때는 밤 풍경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꿈꾸듯 그런 곡이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곡이라서 네, 한번 잘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1부는 송지원 씨 연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정말 주식 채널인 줄 알았어요. 그게 뭐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치원 같은데. 할 수 있을까요? 해볼 수 있을까요? 먼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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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럼 제가 적응해야 될 것 같아요.